마크신이님의 사연입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왓썸님 채널을 알게 되어 자주 방문하고 있는 반오십 남자입니다. 왓썸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잊을 수 없는 경험담이 있어 이렇게 글로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때는 5년 전 20살 때였습니다. 대학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입대 전 알바라도 하려고 여러 곳에 지원을 했었고 그렇게 정해진 알바가 바로 야간 편의점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9시간. 편의점은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고속도로 근처에다 주변은 재개발 공사 중이라 밤에는 인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생각보단 되게 편할 거라는 점장님 말씀에 저도 첫 알바에 안성맞춤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오후타임 알바하는 누나와 교대하던 중 예, 너는 좀 오래 해줘라. 최근에 일했던 야간 알바들이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그러더라. 갑자기 오후타임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뭔 문제가 있냐며 물어보니 아니, 요즘 들어서 야간 알바들이 새벽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애들이 반쯤 사색돼서 그만둔다나 뭐라나. 아무튼 나도 들은 거라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저희들은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교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누나의 말에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했지만 편의점엔 손님도 많이 오지 않았고 약간의 물건 발주만 끝내면 그들은 진짜 한가했기 때문에 완전 꿀알바다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카운터에서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웬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밖을 쳐다보았는데 여자아이들 둘이서 깨르륵거리며 자기들끼리 술래잡기 같은 것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놀 시간은 아니었지만 마침 여름방학에 뭐 부모님과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겠지 생각하고 저는 그냥 신경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 또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웃음소리가 평소의 여자애들 소리와는 달리 무언가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듣자마자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 창밖을 확인해보니 어제와 같은 여자애들 둘이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곳은 애들이 놀 공간도 전혀 아니었고 더군다나 주변은 재개발 중에 시간도 한참 새벽이었습니다. 쟤들 부모는 뭐하는 거야? 이 시간에 애들 이런 데서 놀게 하고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시끄러우니까 주의라도 주자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 얘들아,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그리고 이 시간에 밖에 있으면 위험하거든. 얼른 집으로 가, 얼른!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제 얘기를 듣고 절 쳐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더니 저 멀리 뛰어가더군요. 저런 애들이 다 있어. 뭔가 기분 나쁘네. 저는 그때 있었던 일을 오전에 교대하는 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서 4시간대도 애들 보기가 힘든데? 이상하네. 더군다나 그 시간에 여자애들이라 너무 잘못 본 거 아니냐? 주말에 야간하는 내 조카는 아무 일도 없었다던데? 아님 네가 깜빡 졸아서 꿈이라도 잘못 꿨다든가. 아무리 한가해도 농땡이는 부리지 마라, 에?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하며 저와 교대하셨습니다. 뭐 점장님이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건 사실이었고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무언가 섬뜩해져 그냥 신경 끄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설마 오늘도 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그 기분 나쁜 여자애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가끔 있는 이상한 애들이었네 하며 또 며칠간 아무 일 없다시피 일을 했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두 달쯤 되었을 때 새벽에 갑자기 카톡음이 울리더군요. 야, 새벽에 깨서 개 심심하다. 놀아주삼. 너 지금 알바 중이냐? 절친이었습니다. 마침 새벽에 지루할 때라 그 톡이 어찌나 반갑던지
몇 마디 나누고 전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근데 너 지금 왠지 여자랑 있냐? 옆에서 계속 뭐라 하네. 응? 뭔 소리야. 아무도 없고 지금 나 혼자야, 새끼야. 구라까지 와, 임마. 지금도 그쪽에서 계속 오빠, 오빠 이런 소리 들리는데? 친구는 계속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전 아무도 없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장난을 치고 있어. 이씨. 친구와 통화 후 무언가 섬뜩해진 저는 음방이나 보며 시간을 죽이자 하고 앉아있었는데 순간 갑자기 무언가 오싹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혹시나 싶어 창 쪽을 바라보았는데 창 밖에 양손을 붙이며 입이 거의 귀까지 간 섬뜩한 미소를 지은 여자애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한 40분쯤이 지났을까요? 담배 사러 오신 손님 하나가 절 깨워주셨고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다급히 점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래 내가 오전 대신 야간하다가 몇 달 전에 내가 오전하는 걸로 바꿔서 야간 알바를 쓰게 됐는데 이상하게 알바하던 놈들이 다 너랑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항상 섬뜩한 여자애들이 문 앞에서 어슬렁거렸다나 뭐라나. 내가 이럴 땐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 난 지금까지 장난친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네.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나? 저는 야간은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점장님도 납득하셨는지 인수자 구할 때까지 당분간 제가 오전 타임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군에 입대했고 편의점 주변도 개발이 끝나 예전과 달리 번화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지금도 야간 일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만 항상 궁금한 게 대체 그 여자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골탕 먹이려던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일까요? 차라리 후자 쪽이라면 다행입니다만 왠지 저는 전자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